감자 400g, 파랑, 이렇게. 두 사건 A3에 대해서 이 조건부 확률은 사실 무서긴 했거든요. 근데 지식기가 내가 똑바로 한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니가 중학이랑 같이 듣자. 똑바로 이제 이해하고 통계까지 가는 거야. 자, AB에 대하여 PA는 0.2, PB는 0.3, PA여도 B여가 0.5래. 근데 내부 지금 이게 조건 확률 그 기호죠. A와 B라는 거는 이 B가 일어났다는 거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인 거야.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야. 근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우리가 배웠냐면 P, B 분의 뭐였게? A, B. 어이구 역시 A, B 이렇게 했잖아. 근데 문제에서 P, B는 좋네? 근데 A, B만 보면 끝나네? 맞아. 자, 저 세 개를 여기서 A, B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거 드물어만 쓸 수 있죠? 네.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대, 문서가. 알아듣고 있나? 자, A 뭐예요야? 합비에 0거야. 그게 0.5라는 거는 내가 이걸 떼어 0.5라는 얘기지. 그러면 우리가 A 합비를 보면은 무슨 정리가 떠오르죠? 어, 도센 정리인 거야, 도센 정리. 그럼 뭐야? PA 더하기 PA가 뭔데? 0.1. 그렇지. PB 더하기 0.4. 그렇지. 여기서 내가 PA 급비를 뺀 게 0.5란 얘기잖아요. 그럼 이게 몇이란 거야? 0.1. 어, 그럼 뭔 소리야? PB는 0.4인데 PA 급이가 방금 전에 풀렸죠? 0. 몇이라고? 1. 어, 그럼 몇 분이면? 4분의 1. 이렇게 풀린다는 얘기인 거예요. 할 만하죠? 네. 오케이, 고.